거룩한 한국 교회여,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순복음교단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간곡한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 집단은 정신을 말살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공산 독재권에 몰아넣어서 사람을 공산주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이 힘은 기독교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든 주사파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주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심사 내내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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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에 이 나라가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담게는 자유민주 통일, 이제 우리가 천만 명 서명 운동, 할렐루야. 할렐루야!